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135선의 움직임, 104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41포인트 이상의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의 반등의 원인은 연준이다라는 점은 뭐 다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하락의 요인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본과 우리만 유독 빠진 거 보니까 또 북측의 악재가 또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자꾸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오늘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강했다는 점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쭉 밀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어떤 상승을 보는 입장에선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사실 고점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이 나오나요? 예,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앞서서의 뭐 어제 오늘의 흐름이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시장의 증시 흐름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한국 증시는 간밤에 그 미국 증시가 그 약세 출발했으나 그 연준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그 강세 마감을 했고, 그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 역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장중에 좀 전해진 소식들이 더 더해지면서 증시가 상승폭을 키웠고, 이제 어제 낙폭을 이제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크게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각국의 부양정책, 특히 오늘 있었던 이제 일본 그 BOJ의 부양정책 확대를 통해서, 그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러한 점들이 특히 미국의 시간의 선물을 이제 올리는데도 좀 독특한 역할을 했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BOJ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대응 특별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에 발표했던 이제 75조 엔에서 이제 110조 엔까지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제 좀 발표가 됐던 연준이 이한 이제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개별 회사채 매입을 이제 하겠다라고 그 소식을 다시 한번 공지했던 소식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그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제 오는 17일에 있을 중국과의 만남을 좀 앞두고 그 화웨이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요. 좀 자세한 소식들로는 그 미국 기업들이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향후 이제 5G 네트워크에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데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미국 상무부가 이러한 좀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 규제들을 좀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러한 점들이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좀 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러한 복합적인 좀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어제 그 급락폭을 다시 이제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OJ에서도 일단 유동성 확대 정책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연준에 이어서 역시 중앙은행의 지금 돈풀기 정책은 계속되고, 뭐 좀 아니다, 아까 주식시장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은 이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 좀 유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개별 회사채, 사실은 회사채 ETF로 매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개별 회사채도 매입한다는 그 소식이 가장 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미국 증시 그 전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네, 어제 그 미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이제 먼저 연준이 그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발표를 먼저 하였고, 이제 이러한 점들에
힘입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후 2시 무렵에 이제 미국이 이제 또 다른 얘기였던 이제 그 세컨더리 마켓 기업들의 신용기구를 통해서 그 개별 회사채 매입을 오늘 16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했고, 이러한 점들이 오늘 증시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그 미국의 개별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호재성 재료의 이제 그 소식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이 소식들은 이제 사실 그 최대 7,5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이제 맥스 상한을 가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지난 3월 말에 그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던 상황부터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알려져 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회사채 ETF만 이제 연준이 거래를 했었는데, 오늘 16일부터 이제 5년 만기 개별 회사채에 대해서 이제 매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공표하는 소식이었고요. 이제 이런 점들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연준이 다시 한번 유동성을 좀 더 풀 것이다라는 그 계획들이 가시화됐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많이 그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오늘 좀 이제 발표가 됐던 전해진 소식 외신에 따르면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207조 원 규모 미국 으로 이제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좀 부양책을 통해서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으면서, 이런 소식들 역시 이제 미국 증시의 시간의 소모를 좀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이 되면서 증시에는 어느 정도 좀 호재성 재료로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외신 쪽에서는 화해와 관련된 소식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우의 선물 지수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투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의 영향이 컸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뭐 경기 민감 주고 뭐 성장 주고 모두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어제 급락에 따른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식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9선까지의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려 109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포인트 내리고 100포인트 오르고 그러네요. 예, 5% 이상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6%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41포인트 상승세가 동시효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700선을 하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뭐 순식간에 다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734.4포인트의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별의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우선주의 강세는 좀 여전한데 그래도 어제보다 덜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5% 이상의 강세, SK하이닉스 4% 이상의 강세, 말씀드린 대로 LG화학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삼성물산이 대단히 강해요. 오늘도 10% 이상의 강세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26% 이상 오르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바이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